2014년에 영혼현상과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KIP 정신분석연구소가 제5차 연례학술대회를 이때 개최했었는데, 그때 제가 앞으로 내가 정신분석과 영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표했던 게 정신분석적 태도와 관상적 태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는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우리가 내담자를 도와줄 때 2분이 서스펜디시 어텐션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프로이트가 봤던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게 중립적인 태도라고 했을 때그 중립적인 태도가 과거에는 어떻게 이해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계자들에게서는 어떻게 반응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던 게 볼라스라는 분이 썼던 프로이디언 페어라는 개념. 그래서 프로이드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 사람들이 프로이드의 원래 무의식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프로이드가 개창했던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디언 페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프로이드가 봤던 그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개념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비혼의 얘기죠. 비혼이 진화론 O, 그 이발빙 O라고 했을 때그 O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임상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데 이 비혼의 진화론 O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걸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라는 개념, 수사의 공의식 그와 관련해서 이 볼라스라는 사람은 퍼셉티브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볼라스 얘기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얘기를 조금 했었고 그리고 위니카스 개념 속에 오브젝트 유시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상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 이 부분을 프로이트의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았는데 이 볼라스가 봤을 때는 프리 어소시에이션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볼라스의 얘기들을 조금 나누었고 이제 제가 봤던 부분은 컨템플레이션과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를 그때 조금 설명을 했어요. 원래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가 19세기에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부터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두 용어의 의미가 거꾸로 됐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에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Think reflectively라는 용어를 쓰는데 성찰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메디테이션에 해당됩니다. 무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라는 게 measurement,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주로 메디테이션이라고 보고 본다는 얘기. 이성을 사용하는 그래, think reflectively, 그 사고하는 것, 그러니까 성찰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메디테이션이라고 봤던 얘기예요. 원래 의미는. 그리고 contemplation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immeasurable이라고 생각을 통하여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성 중심으로 우리가 성찰하는 것은 메디테이션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 컨템플레이션이라는 용어, 관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냥 바라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컨템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봤다는 얘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런데 그 용어들이 관상과 묵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번역도 그렇지만 원래 이 영어 자체를 쓰는 분들도 이 개념들이 19세기에 있었던 번역 과정에서 거꾸로 번역됐기 때문에 원래 의미로 쓰는 분과 잘못 번역된 의미로 쓰는 분들이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액티브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퓨스드 컨템플레이션. 그게 관상 중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개입돼서 하는 컨템플레이션이 있고 우리가 의지로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컨템플레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nfused contemplation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contemplation인데 하느님의 은혜라고 할 때, God's grace라고 할 때,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이 contemplation, 그 하느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이럴 때 contemplation은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데 그분이 주는 것이다 하는 개념이 어떤 infused contemplation이다. 주어지는 contemplation 개념이에요. 근데 active contemplation은 적극적인 관상인데 제가 좀 소개했던 Ignatian 관상 속에서 이냐시오 관상 속에서 사용되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imagination을 통한 기도를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관상은 그래서 훈련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액티브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액티브 컨템플레이션은 캐톨릭 전통성에서는 이그네시안 프레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의 천생의 공생애를 관상을 하면은 처음에 태어나는 순간을 이미지네이션 속에 그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게 조금 멘테이션하고 다른 게 어떤 것을 옳고 그르고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바라보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 이미지네이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장면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보기도 하고 관종이 되보기도 하고 스스로 예수님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상상 속에서 그 익스피리언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드밴스된 개념으로 봐요. 우리의 체험 속에는 두 가지 체험이 있죠. 현실 속에서의 체험과 판타지 속에서의 체험이 있죠. 판타지라고 하는 게 이미지네이션인데 이미지네이션을 통한 훈련이에요. 근데 이미지네이션 자체도 우리의 패컬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패컬티예요. 근데 이미지네이션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띵킹은 판타지를 통한 띵킹이죠. 그게 원초적인 사고방식이 판타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언어가 생기기 이전의 띵킹은 비언어적인 띵킹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네이션이죠. 어떤 상을 그리는 거죠.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어떤 상인데 이러한 이미지네이션을 통한 구체적인 그 상상 속에서의 체험 중심으로 기도를 훈련해요. 이그네이션 프레이어 속에서는. 그래서 그걸 영신 수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 이 컨템플레이션의 개념에 제가 특별히 주목을 한 거예요. 이 컨템플레이션을 할 때 이 컨템플레이션 관상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투사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분이 실제 처음에는 우리가 상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처음 셋업은 상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체험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 시나리오로 시작을 처음엔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우리가 처음 셋업했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실제 상황이 체험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액티브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아까 메디테이션하고 조금 다른 것은 선택을 하지 않고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액티브 컨템플레이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풀 어텐션을 주고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다. Without choice예요. 그러니까 looking attentively at each successive moment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매 순간을 바라보는 이런 과정들을 액티브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도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본인을 드러내시는지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분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대로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본 훈련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던 통찰은 뭐냐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분이 호버링 어텐션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프로이드가 봤던 분석가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 편견이 없는 고른 주의를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얘기의 관상적인 태도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성적인 이 관상, 컨템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전통이 유럽에 있었는데, 프로이드가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개념이 정신분석 속에서 이분이 호버링 어텐션이라는 용어로 발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컨템포러리 애티튜드를 어떻게 우리가 발달시킬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 쓰는 게 바로 이 컨템플레이션 애티튜드인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하느님과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죠. 자기의 반응까지도 살피는 거죠. 영적 지도에서는 그 피지도자 스스로의 체험 중심이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의 이분의 체험 중심으로 이분 스스로 그 경험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이때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이분을 돕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방해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들을 돼요. 또한 정신분석적 태도나 관상적 태도는 현상학적 접근과 또 맞물려 돌아가요.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 됩니다. 또한 현상학적인 어프로치나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나 관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선의 태도하고 서로 맞물린다고 보여요. 그래서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태도나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태도와 서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들이 근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 라인에서 하는 얘기, 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동양 철학 쪽에서 나오는 얘기, 동양의 불교, 특히 선불교에서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우리가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14년에 어떤 세미나에서 했던 얘기를 어쩌면 제 스스로 이걸 조금 더 심화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ICC에서 제가 여러분과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데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때 제가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학기 이전에 한번 쭉 보시고 어떤 것들이 공동으로 앞으로 연구할 분야일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큰 주제들이어서 제가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좀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CC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여름학기 동안에 어떤 사랑의 기술이라는 주제가, 사실 사랑의 기술은 인간에 대한 가장 심층적인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주제는 어떠면 여러분들이 라이프 코치나 정신분석가, 영성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거기에 그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그럼 이분들이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분들이 평생 얻고자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탐욕인가? 탐욕을 사랑으로 여겨서 그 허상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이슈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점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좀 ICC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작업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신교에서는 관상이란 말보다는 묵상이란 말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하고 컨템플레이션이 아까 역사적인 이유로 예. 이게 말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간에 뭐 관상이든지 묵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목적하는 바는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뜻하고 있는 거는 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는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랄까요 그 막 현상으로 말하면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자기가 그걸 뭐랄까요 컨트롤하려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현상을 현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자기의 규정 안에 들어오도록 규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심리치료든지 영성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더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피노미날라지컬 애티튜드는 그거 그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니까 이게 말하자면 불가의 세계하는 사는 산이오라는 개념하고 통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현상학적인 태도라는 게. 그 얼마 전에 그 리더십에 관한 그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발제자로 나가가지고 하나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보통 뭐 리더가 있으면은 리더들이 끌고 나가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현상을 보면은 사람들은 리더를 안 따라간다요. 그렇죠. 현상으로는 자기의 자기가 생각한 리더십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런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가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자체가 뭐 이렇게 어떤 리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현상으로 보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가 찾아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들은 말 그대로 내 의도를 싹 내려놓고 나서 나의 규정을 싹 빼놓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충분히 본 다음에서야 이제 거기 속에서 뭐 공감을 한다든지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머니플레이션이 어떤 데이터를 머니플레이션하는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것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진정한 케어는 그 대상 자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는 체험 이런 관계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라디컬 애티튜드, 현상학적인 태도나 관상적인 태도나 혹은 정신분석인 태도가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현상학에서 하는 얘기 혹은 영성에서 하는 얘기 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다 같다 이 얘기예요.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작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병리적인 상태가 병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받아 수용하고 있다면은 그럼 그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거는 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병리적인 상태가 잘했다가 옳다가 아니라 그 상태를 그냥 수용할 뿐이고 나의 진정한 목적은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고. 그래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로 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조작해서 예. 너 그 나쁜 거 생각하든가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조작적으로 하면은 기간이 짧아지고 그런 어떤 현상학적인 어떤 관상적인 태도로 가면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네, 궁극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스스로가 자기 안에 힐링, 자기 안에 있는 힐링 파워를 사용해야만 낫는데 우리가 대신 미봉책으로 이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지점을 지나면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 이분은 어떻게 살 거냐.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럼 내가 영원히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볼 거냐? 이 사람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부분에서 현대정신 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스파틴스가 봤던 것은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가장 심한 레벨의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세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그 대상 안에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이 사람은 볼 수 있다. 그 힐링 파워가 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분을 도울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치료 기법에서는 우리가 머니플레이션이나 우격 따짐으로 이 사람을 어느 방향으로 가면 잠깐 팔을 비틀어서 조용해질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팔을 비트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그 증상이 드러나 버리죠. 그런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수용해 주는 체험들이 깊어지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힘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것이다. 이런 현상학적인 태도나 어떤 관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하자면, 가장 힘든 내담자를 바라보는 그 태도도 가장 현상학적이고 관상적인 태도로 접해야 된다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이 사이코테라피가 아니고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정신분석적인 태도를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카그나티브 어프로치나 인지행동적인 입장에서는 이분을 직접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 다른 거죠.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묵상하고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조용히 바라보는 그런, 그렇죠, 거지요. 예. 와, 이건 거의 도의 경지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모두가 가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는 얘기야. 하느님의 표상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드 레프레젠테이션은 우리의 사이키의 일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이 있는데, 이건 내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중간 대상 비슷한 거죠. 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이미지나 레프레젠테이션이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각각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중간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상 기도에 들어가면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 하나님이 자기 모습,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표상,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낼 때도 그걸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투사에 의하지 않고 실상을 바라보는 훈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을 벗겨내는 과정이 불가에서 수련법이죠. 불가에서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는 게 하나하나씩 벗어나가는 과정. 그래서 참나가 누구인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잘 모르지만 불가에서도 결국 허상으로서의 나를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과정. 마찬가지로 허상으로서의 대상도 다 실상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허상으로서의 나나 대상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과정 속에서 실상을 만난다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 이 관상 기도에서 하는 얘기, 관상 기도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본다면, 그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나는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느님은 대부분 표상,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의 상들이 많은 경우에 영향을 미쳐서 하느님의 이미지나 하느님 표상으로 변화됐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정신분석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상들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각각 다른 상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상 너머에 계시는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체험을 하는 과정을 관상기도에서는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기에서도 관상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합리성, 리슨으로서의 우리가 합리성 중심, 그리고 의식 중심의 하나님 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계시하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 굉장히 현상학적인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이 현실의 상담 관계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교수님. 어렵죠, 그게. 그게 치료자에게도 정말 멍 때리는 작업이고 정말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기도 한데 이게 또 급한 환자들 자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답을 내놓으라고 종용하는 이런 어떤 단기 환자들의 경우는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이분을 돌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담자의 치료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 증상만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치료 기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치료는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미 우리가 확실한 언더스탠딩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이분의 급한 상황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로 이분의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매우 어려운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신데 이 인격의 변화라는 게요. 실상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인내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참고 머니필레이션으로 들어가요. 내가 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 저는 요즘에 그 병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환자가 매칭되는 것보다 네. 3층에 있는 연구실을 통해서 이렇게 내담자가 왔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원장님은 이제 뭔가 이렇게 환자의 문제를 쳐줘서 이제 상담으로 흘러오게끔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루 딱 상담하고 그 다음에 안 와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아, 이 상담 스킬이 부족했나 보다 이러면서 정말 이게 뭐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 해머로 덩 하고 한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급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환자는 안 급한데 내가 급했나 보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네. 빨리 고쳐주겠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떠나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거를 알려고 한꺼번에 질문을 너무 많이 쏟아냈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자는 만족했는데 환자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담자 중심의 상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만족한 것.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 그래서 나 이거 무슨 사인이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통찰이 같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편안한 게 중요해요. 지금 앉아 이분들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 무슨 얘기가 했었죠? Needs for satisfaction. 그러니까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needs for security라고 설리반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needs for security예요. 안전하고 싶은 욕구예요.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인데 안전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불안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욕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초적으로 경험했던 불안은 양육자의 불안이 침투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힘들어서 그 양육자로부터
induced된 양육자로부터 온 양육자로부터 유입된 대부분 무의식적이죠.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넘쳐 흘러서 내담자가 그 불안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쪽에서 셀프 시스템이 발달한다. 자기 체계가 발달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 셀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자가 과거에 자기 원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못 견뎌낸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공감. 내가 불안, 네. 내가 이분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고 내가 이분들에게 많은 것을 묻고 싶은 것은 내 스스로의 불안이 깔려 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있기 이전에 우선 내가 불안하다. 근데 진짜 이 처음 만나는 내담자 만나는 일이 너무 불안해요. 저는 교수님 요즘에. 그러니까 그 불안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컨테인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안한데 그 불안을 우리가 행동화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소화하는 능력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거랑 반대로 하자 식으로 만들고 있어. 그래요. 아니 근데 그 관상 기법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근데 맞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아, 참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측은하게 바라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변하지 않아서 나는 왜 그럴까요? 하고 몸부림치고 반복하는. 그러니까 말로써 거듭하는 것이 저한테 그 사람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도 어쩔 땐 막 말도 잘라요. 막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환자분이 끝나고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결제하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옛날에 어떤 유명하고 잘한다는 상담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중간에서 다 커트하고 다른 얘기로 돌려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랬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또 끝냈거든요. 마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오늘 주제 그러니까 자문에 같이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텐데 어쩌면 많은 경우에 슈퍼비전인데 그 슈퍼비전 첫 번째 슈퍼바이서가 환자예요. 그 내담자가 맞습니다. 슈퍼바이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내담자 한 얘기를 알아들으면 제발 내 말을 끊지 말고 내 얘기 그냥 들어주세요. 라니까 숨어있잖아. 다른 사람처럼 내 말을 중간에 끊고 내 말 안 들으시면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전 떠납니다 라고 경고를 주는 거죠. 협박당했나요? 이게 선생님은 그래도 조금 그분들보다는 들어줬어요. 뭐 그런 뜻으로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칭찬했어요. 근데 칭찬 속에서는 이분의 네, 소망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의 소망이 속에 포함돼 있다는 게 그걸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밥을 먹고 어디 영화를 보러 가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거가 우리가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욕구 자체가 생기지도 않죠. 메슬로가 얘기하는 어떤 그 니드의 단계설이라는 것은 그 통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나는 얘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심리적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충분히 리스펙트하고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능한 상담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 사람을 빨리 파악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한 상담자로서 기능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질문을 하거나 성급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교수님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부터 한 시간씩 관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한다든지 그런 관상이든지 묵상기도 할 때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보통 사람들은 좀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 보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뭘 불안하냐면은 자기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믿음이 없다 이 소리 들을까봐 불안해가지고 말을 못 꺼내니까 무슨 말을 꺼내면 거의 뭐랄까요 가식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아까 얘기한 셀프만 얘기하는 셀프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가 불안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말하자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지금 상담자가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라 그러면 또 내가 자기 불안해지니까 목사님이나 상담자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골라서 해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생기죠. 이게 셀프 시스템이래. 그게 방어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체험이 아니라 방어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팀 리더, 성경부 리더 하는 이제 담당 목회자 있잖아요. 예. 그분이 자기가 불안하면은 그런 말이 그거예요. 그런 말이 탁 나오면은 몇 마디 하면 탁 끊어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 뭐냐면은 이 자리는 안전한 자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다 내어놓고 같이 답을 달라 소리가 아니라 그냥 들어달라는 얘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아 나도 그런 고민한다 하는 어떤 공감을 얻고 싶은데 그런 말 탁 나오면은 딱 막아버리면서 마치 그 말 했는 게 신성모독 같은 느낌을 줘버리니까 입을 딱 닫아버리고는. 이제 그 속에서는 뭐랄까요 어떤 영적인 만족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죄책감 빠지니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아예 안 가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바로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안전하다고 해줘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인내롭게 기다려줘야 돼요 저의 그냥 경험에 의하면은 정답은 아니지만 경험에 의하면은 성경부 팀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를 1년 반쯤 하고 나니까 진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1년 반이구나. 그 어디든지 보면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 그게 어때요? 저 마가렛 말레가 봤던 분리개별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죠. 최소한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살 반 돼야 분리 개별화가 시작된 거와 비슷하잖아. 네, 종교라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고 아, 저 험한 세상을 또 어떻게 헤쳐 나가실까 이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이게 참 복잡한데요, 이 참 마음이. 아, 복잡하죠.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도 대학을 보내는 부모. 결혼을 시키는 부모들이 느끼는 정서도 다 비슷해요? 진짜요. 정말 이게 엄청난 책임감과 정말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울 뻔했어요. 그래, 그 아, 정서들은 진짜, 그 정서들은 다 당연한 정서들인데 그 정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어야 된다. 이게 내가 이 섭섭한 마음을 그냥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내담자에게 전하거나 아이에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아이나 내담자는 이게 이걸 떨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게 되잖아 그 분리개별을 못하게 만들 막아버린다는 얘기 잘못하면 뭔가 이게 환자와 이별하면서 또 이런 애틋한 마음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짠해서. 그래요. 에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분하고 어떤 치료적인 관계를 오래 맺으면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을 그냥 좀 소화하셔야 될 거예요. 아,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저녁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